안녕하세요. 지금 저는 드라마 또 오해영 촬영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은 세트장인데요. 제가 갑자기 브이앱을 하게 된 이유는 뜬금없이 동환이가 커피차를 몰고 왔어요. 일산까지. 동환이고요. 요 옆에는 우리 한동현 감독님이라고. 감독님, 여기 술 한 번 흔들어, 술 한 번 흔들어 주세요. 슬픔이 안녕 때 했었지? 맞아. 네, 슬픔이 안녕 때 동환이를 케어해 주신 우리 멋쟁이 촬영 감독님이십니다. 야, 현진이는 어딨어? 나 현진이 보러 왔단 말이야. 현진이는 밥 먹고 있겠지? 현진이 안 돌아왔나? 현진이 대기실에 있을걸? 아하. 네, 바로 요것입니다. 사진이야? 우리 팀 그 오디 감독님도 너 안다 그러던데. 아, 진짜 품이 안 좋다. 괜찮아. 베스트. 나 쉴 거야. 이거 온다고 그랬어. 재한이 알지, 재한이? 네, 알죠, 알죠. 재한이 요번에 네, 저는 그냥 현장 분위기를 전달해 주기 위해서 킨 거지 딱히 뭐 제가 할 말이 있는 건 아닙니다. 보시죠. 슬픔이 안녕이 2005년부터 2006년에 끝난 작품이기 때문에 동환이하고는 지금 한 10년 만에 만났습니다. 그래서 못 나눈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제가 아까 동환이 온다고 하니까 저희 팀 스태프분들 중에서 동환이하고 작품을 하셨던 분들이 꽤 계세요. 그래서 또 다 인사를 하겠죠. 네. 그러면 제가 저는 걸어다니면서 하는 브이앱이기 때문에 한번 저희 세트장 주변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쪽은 저희 팀 스태프분들이 식사를 하고 나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벤치 흡연 구역입니다. 하지만 저는 비흡연자이기 때문에 흡연 구역은 저한테는 의미가 없죠. 네, 저는 비흡연자입니다. 담배를 피지 않죠. 동아야, 나 담배 끊었다? 진짜? 오. 그래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흡연 구역에 갈 필요가 없죠. 건강해진 것 같아. 어제 너무 말라서 밥 먹어야 되겠다. 이틀 됐어. 아, 진짜? 뭐 이틀 됐건, 하루 됐건, 이틀 됐건, 이제부터 앞이니까. 제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B 촬영 감독. 아니 어떻게 그대로 있네 다들? 그럼 우리는 벌써 10년 만에 보네. 우리 또 B팀 촬영 감독님인데 이분도 역시 슬픔이 안녕 때 같이 작품을 하셨던 감독님이십니다. 네. 대세가 TVN이야. TVN으로 복귀하네 그럼. 내가 본대장이 대세는 TVN. 야, 여기 길게 해, 짧게 해. 여기 길게 해. 자, 여러분, 에릭이 담배 끊었으니까요. 에릭 담배 피는 걸 보신 분들은 제보해 주시면 SNS에 올려, 빨리. 제보해 주시면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릭 진짜 끊었어? 네. 재혁 씨 담배 피잖아. 네. 재혁 씨 피지 말아줘, 옆에서. 네, 동환이가 지금 커피차를 몰고 와서는 저를 내버려 두고 우리 감독님들하고만 놀기 때문에 저는 다시 이어서 저희 촬영장 주변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그렇죠? 바로
눈에 띄는 게 이 흡연구역. 그렇지만 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지요. 왜냐면 저는 비흡연자니까. 네. 또 몰라요. 갑자기 언제 피게 될지. 그렇지만 중요한 건 저는 지금 비흡연자입니다. 오늘 그리고 오늘도 첫 씬, 아침 첫 씬부터 마지막 씬까지 쭉 세트 촬영이 있는데 오늘 아침에 출근해서 첫 씬을 우리 현진이 평범한 오혜영과 함께 첫 씬을 촬영을 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첫 씬을 찍을 때는 좀 잠도 덜 깨고 좀 얼굴도 좀 덜 풀려 있고 그래야 정상인데 제가 비흡연자라서 그런지 아주 쌩쌩하게 촬영을 잘했어요. 그리고 오늘 첫 씬이 감정 씬이어갖고 좀 중요한 씬이어서 아침에 처음 촬영하기에는 좀 힘들겠다 걱정을 했는데 되게 좋았습니다. 우리 현진 씨의 아주 멋진 감정 연기를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이번 씬 역시도 대본 봤을 때보다 대본 이상의 씬이 탄생할 것 같아요. 탄생한 것 같아요. 이제 편집도 해야 되고 음악도 넣어야겠지만은 너무 좋았어요. 만족스러운 촬영이었고 네, 저희는 그래서 아침에 출근을 해서 여태까지 그 씬을 힘을 들여서 찍고 이제 점심시간에 밥을 먹고 왔습니다. 밥을 먹고 오니까 동환이가 커피를 이렇게 사왔죠. 커피를 먹고 이제 저 촬영을 들어가야겠죠. 그렇습니다. 자, 커피를 한번 주문해 보겠습니다. 야, 뭘 이렇게 길게 브이앱을 자몽에이드 하나만 해주세요. 네. 네, 저는 항상 3분만 하는 거 3분만 브이앱은 길게 할수록 좋죠. 네. 그냥 길게 할 거면 노래도 하고 말을 계속 하진 않아. 그냥 틀어만 놓는 거야. 노래 한 곡 해주시죠.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고 문 열리네. 현진이 봤어? 라인 에이드 하시는 분 나오시는구나. 현진이 보고 가야지. 흡연구역이구나. 한 대표 이제 살을 끌었는데. 그렇지만 저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곳이에요. 왜냐면 저는 비흡연자니까. 진하게 좀 안색이 좋아졌어. 담배 끊었을 때 이틀 됐어. 이틀. 하루 됐지 하루. 하루 안 핀 거지 그냥. 저희 혹시 인증샷 부탁드려도 돼요? 아 여기에다가요? 네. 그래요? 제목이 있다. 네, 지금 저희 메이킹팀에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네 앞으로 조금만 연출부 주인. 네. 잘 나왔나요? 본인 얼굴 작게 나와요. 뒤에 쓰신 거. 아니에요. 라임에이드 가져가서 이거 라임에이드 가져가서 딱 그래갖고 이렇게 닦으니까 어떻게 브이앱을 그냥 켜놓 이것도 괜찮다 그냥 켜놓으니까 나 재미 없어 딱 그렇게 봐야 돼. 되게 노력 안 하는데 뭔가 성이 있어 보인다. 그리고 걸어갈 때 그냥 이렇게 걸어갈 때 브이앱이었지 이렇게. 요거는 제작 발표회 때 셋이서 브이앱을 찍어 설명할 거든.
딴 거 하는 줄 알았어. 다시 한번 박잡관이죠. 네. 여기서 이기민 씨 이분들한테 주세요. 뭐 담아 담아 주세요. 자, 힘났대. 아. 끓여 볼게요. 가요. 가요. 고물레 다 왔습니다. 고물라떼 나왔습니다. 있나? 어? 감사합니다. 아, 여기 차에서 이분이 꾸며주셨대.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부부세요, 둘이? 네, 부부. 네, 저는 밖에서는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이제 끄는 것밖에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에 안에 들어가서 한번. 근데 깜깜해서 아마 안 나올 거예요. 안 나오면 뭐 끄면 되니까. 안을 한번. 어? 보이네? 보이네. 근데 세트 속 안에는 일단 도경이의 집은 굉장히 좋아요. 엄청난 세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스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쉽지만 공개를 해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집에도 우리 스토리에 관련된 아주 중요한 장치가 숨어있기 때문에 집을 보여드릴 수 없어요. 네, 그럼 이제 동환이의 목을 잠깐 보여드리면서 거기 짱구 먹으러 갔다가 만났는데 길거리에서 정기장 뚱땡이랑 니네는 근데 이사 왔다 그랬잖아. 네, 동환이의 빨간 등을 보여드리면서 오늘의 V앱을 마칠까 합니다. 동환이의 빨간 등과 에릭의 빨간 등도 한번 보이나요? 보이나요? 그럼 여기서 오늘의 V앱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러고 바로 끄면 안 돼요. 어? 태성이 같은 초보들은 모르지. 10초 후에. 7, 9, 4, 3, 2, 1.